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한 느낌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카페에서 책 나눔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말로 모건 작가의 이 무탄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작권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책 내용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 부분에 제가 모두 표시를 해두었어요. 정말 정말 저는 이 책이 괜찮았고 일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이 실화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라고 얘기하시는 주장을 봤어요. 근데 소설이라도 저는 참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 책의 주인공은 미국에 있는 분이세요. 50대 여성분이시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호주에 오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호주에 오게 됐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분에게 어떤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일에 의해서 당신은 호주에 오게 되었고, 호주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쌍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자 주인공이 호주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어떤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점쟁이가 이 여자 주인공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말을 내뱉고 사라졌어요. 실제 그 카페에는 남자 점쟁이가 직원으로 있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서 그 남자 점쟁이가 했던 구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운명적인 일입니다. 이 카페가 아니라 이 나라에 온것 말입니다. 이 대륙에서는 당신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그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당신들 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구의 위쪽에서, 또한 사람은 지구의 아래쪽인 이 나라에서. 이 약속은 당신들 두 사람의 영적인 자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50살이 되기 전에는 서로를 찾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만나면 영혼의 차원에서 금방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말을 내뱉고 남자 점쟁이는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 뒤 여자 주인공은 어떤 원주민의 초대를 받게 돼요. 실제 자신이 이 호주에 온 목적은 다른 이유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 대륙에서도 인디언 부족이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호주에서도 더 심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 이 원주민들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다는 것을 여자 주인공이 알게 되어서 젊은이들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일종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은 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실험은 일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참사랑 부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초대를 받게 되는 거죠. 스스로 참사랑 부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책 가장 뒷부분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오스트로이드라고 부르는 인종이라고 해요. 스스로를 참사랑 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외부의 백인들을 향해서, 외부의 일반인들을 향해서 무탄트, 즉 돌연변이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이 생겨난 이래 처음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인종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어떤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백인들만큼 기술 문명이 진보한 부족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주인공의 책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족들과 여행을 떠나게 된이 여자 주인공은 사막을 계속 걷게 돼요. 근데 기존에 입고 있었던 옷이라던가 소지품 등은 전부 불에 태워지고,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부족들과 맨발로 호주 아주 허허벌판인 이 사막을 걷게 되는 험난한 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사랑 부족이 이 여자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참 놀라웠어요. 실제 이제 몇 가지를 또 예를 들자면, 태어난 날마다 저희는 생일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사랑 부족은 생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아질 때 축하를 하는 행사를 해요. 여기도 그 구절이 있는데,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구절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서 그와의 경험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훗날 당신 인생에서 그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전보다 현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 끝나면 그것을 축복하듯 고맙다고 말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관계를 끊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근데 잘 마무리 짓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참사랑 부족에 따르면 삶과 생명이라는 것은 운동이고 앞으로 나아감이고 변화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간과 살아있지 않은 시간에 대해 말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그를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세상에는 숨을 쉬면서도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것은 좋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연극을 하기 시작한다. 행복과 슬픔, 질투나 고마움 따위가 어떤 기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며 결국에는 어떤 감정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떤 감정이 좋은 것인지 깨닫도록 되어 있다. 아, 여자 주인공이 사막을 이 부족과 함께 몇 달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의 쌍둥이들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이라던가 부족에게 선물 받았던 어떤 선물들, 자잘한 것들, 이런 물건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많이 두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돼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주인공은 참사랑 부족들에게 받았던 지혜를 강연으로 보답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이 깊은 지혜를 알려고 시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막 새로운 어떤 지혜를 느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는 나, 너는 너,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서로를 더 상처를 주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좀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를 제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들에게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상대방들에게 보였던 문제들은 다 내 안에서 투영된 것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나의 단점들이 그 상대방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실제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았고요. 제가 이번 생에 숙제가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무탄트 메시지가 줬던 경험 그리고 교훈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스스로 받아들이는 고통을 제외하고는 생명체에게 어떤 고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존재의 최고 수준에 있는 영혼들은 종종 일부러 불완전한 몸을 선택해 태어난다고 했다. 그런 영혼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그런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이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없는 개체는 없다고 참사랑 부족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몸에 생긴 일을 알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질병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구절도 있었어요. 무탄트 메시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 나눔 해주셨던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 읽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약속대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